차한 대당 2천만 원이에요. 지출이 너무 많은 프랜차이즈는 일단은 이제 제외를 했어요. 친구들 다 지금 학원 다니고 있는데 저는 여기 다니고 있거든요. 딴 다음에 자랑하려고. 난돈 많이 아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카마입니다. 출근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실내 운전 연습장이고요. 올해 5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8개월 정도 된것 같아요. 실내 운전 연습장 생소하기도 하잖아요. 네네. 어떻게 하다가 사업을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사업 투자반 스터디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봤는데 그중에서 저하고 가장 잘 맞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이제 피아노 학원을 계속 운영해 왔고요. 조금 더 나이 먹기 전에 새로운 거에 도전해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출근하는 길이 대중교통을 타나 뭐 차를 가지고 출근하나 시간이 비슷하게 걸려요. 이왕이면은 좀 걷고 운동도 할겸 네,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하고 있어요. 오늘도 운전 레슨 많으세요? 네, 오전에 좀 많으세요. 아, 네, 그래요? 오늘 시험 보러 가시는 분도 있으셔가지고. 주로 오전 시간에 맞나요? 네, 오전 시간하고, 네, 퇴근하고 나서 6시 이후하고, 네, 좀그 시간이 많이 붐비는 시간이에요. 여기 뭐 써있네요? 네, 닫는 시간에 네, 손님들 오시면 놀라실까봐. 네. 직접 손글씨로 쓰셨네요. 네. 여기는 몇 평이에요? 네, 지금 40평이에요. 이것도 원래 기본 인테리어 포함이에요? 인테리어 없이 그냥 인테리어는 각자 하는 거예요. 사무실에다가 그냥 네.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가 원래 노래방이었거든요. 철거하고, 네, 기본 인테리어만 하고, 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저 기계랑 시스템을 프랜차이즈에서 해주는 거예요? 네, 기계를 구매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이렇게 차 4대? 거예요. 네. 이 사업장에 초기 투자 비용이 총 어느 정도가 들어가셨는지. 차한 대당 2천만 원이에요. 진짜 실제 차네요, 저거? 뭐 기계값, 가맹비도 여기 철거하고 공사하고 필요한 물품 사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보증금이 여기가 2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총 1억 4천 정도. 네. 총 1억 4천이요? 네네. 오, 렌탈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런 경우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업체에서는 이제 그거를 권장해주지 않으셔서 구매를 해서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프랜차이즈 회사가 여러 개 있을 텐데 네네. 어떤 거를 기준으로 좀 고민하면 네. 좋은 선택을 할수 있을까요? 아, 네. 대부분은 이제 인테리어에 조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업체들이 많거든요. 평당 뭐 200, 300 이렇게까지 이제 부르시는 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업체는 본인이 그냥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시는 거고 안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사무실에다가 기계 놓고도 하시니까 초기 창업 비용을 조금 더 줄여보고자 이 업체를 선택하게 됐었습니다. 매달 로열티가 이제 매출 대비인가요? 아니면 고정 아, 대비인가요? 저희는 그냥 고정이에요. 매출 대비해서 20%까지 이렇게 내는 업체들도 있더라고요. 아, 근데 그래요? 저희는 네, 그렇진 않고 그냥 매달 고정으로 네, 금액을 내고 있어요. 오늘 운전면허 시험 보신다고 하시던데, 네, 맞아요. 기분이 어떠세요? 조금 긴장돼요. 여기서 연습 많이 하셨어요? 네, 많이 했어요. 요즘은 얼마예요? 학원비가? 엄청 비싸요. 100만 원 넘어요. 100만 원이요? 네. 그 정도 들어요. 87만 원? 제일 80만 기초반이 80 몇만 원인데, 그거는 떨어지면 또 다시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뭐, 중급반은 뭐, 붙을 때까지 해주는 건데, 그게 100만 원이 넘고 막 그래요. 여기는 얼마예요? 여기는 딱 25만 원 됐습니다. 이걸로 붙으면 완전 아, 예, 돈 아끼고 너무 좋죠. 솔직히 다를 거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좀더 저렴한 가격에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들 다 지금 학원 다니고 있는데 저는 여기 다니고 있거든요. 딴 다음에 자랑하려고요. 난돈 많이 아꼈다. 직각주차 네. 마스터하셨는데요? 아, 예, 직각주차 마스터한 거. 아, 어떻게 해요? 너무 잘해가지고. 친구분이랑 같이 오셨는데 누가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좀더 잘하는 것 같아요. 연어 따면 타고 싶은 차가 뭐예요?
벤츠를 타려고요. 아, 벤츠요? 친구분은 벤츠 타신다는데. 아, 완벽하다. 100점이에요, 100점. 와. 시험 보시는 곳이랑 아예 똑같은 거예요? 아, 네. 저는 강서에서 보는데, 여기 강남도 있고, 여러 가지 많아요. 용인, 부근, 서부, 도로주행도 연습할 수 있고. 오. 최고로 밟으면 몇 킬로까지 나와요? 인천? 여기서? 궁금해서 밟아봤거든요. 네. 106킬로까지 나가더라고요. 그럼 106킬로의 속도감이 느껴지나요? 와, 네, 막, 왕, 그래요, 막. 약간 게임하는 기분 들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 진지하게 임하면은 그런 생각이 안 들죠, 저는. 눈빛이 갑자기 진지해지신 것 같아요. 파이팅이에요. 떨리지 주세요. 아, 아. 잘 보세요. 아. 네. 좀 떨리면 수가 없는데. 떨리면 되세요? 파이팅! 아, 예. 하나씩 한번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전화 주세요. 아, 네. 전화 드릴게요. 네. 고객분들 연령층이 네. 다양하신 것 같아요. 학생분들도 네, 네. 물론 있지만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주로 고객분들 이제 연령대나 네. 어떻게 될까요? 저희는 오히려 그 연세 있으신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오세요. 근처에 그 운전 학원이 있거든요. 근데 네. 거기를 다니시면서 좀 이제 아무래도 연령이 있으신 분들은 운전 학원에서 배우시는 거 가지고는 좀 연습이 부족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습을 하시려고 여기를 많이 찾아주세요. 아무래도 이제 뭐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저녁밖에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또 어르신들은 낮에도 시간이 있으시고 하니까 제일 많으신 연령대는 50대 여성분이 제일 많으시고요. 뭐 고등학생들이 좀 많거나 아니면 네. 어르신분들이 좀 많은 동네에다가 하면 또 괜찮으실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거주지가 가까운 곳에 있어도 되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운전면허 학원들도 보면 성숙이랑 비성숙이 확 나뉘잖아요. 이것도 거의 좀 어떻게 보면 비슷할까요? 네, 제가 아직 1년이 안 돼서 정확하게 지금 뭐 성숙이, 비성숙이를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겨울에서부터 봄까지가 성숙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1월 되면 그 한 해의 계획을 많이들 세우시잖아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뭐 운전면허를 따겠다 예, 이러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겨울 되면서 이제 수능 끝나고 방학하고 하니까 문의가 좀 많이 예, 들어오고 있어요. 보통 하루에 한 몇 분 정도 이용하세요? 보통 한 10분 정도 오시는데 바쁠 때는 네, 더 오시기도 하고 뭐 한 4-5분만 오시는 날도 있고 그래요. 예상 손익 분기점을 넘기는 시기는 어느 정도로 보면 될까요? 1년 반 정도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지금 이제 수익률이 더 높지는 않아요. 네, 이제 그래서 뭐가 문제일까 고민도 많이 하고 예, 네. 그 부분을 연구를 하고 있어요.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요. 고객분들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실내운전 연습장에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시는 네. 분들도 많고 알긴 알지만 과연 뭐 저기에서 연습해가지고 면허를 딸 수 있나? 뭐 운전에 도움이 되나? 인식의 좀 전환이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제 운영을 하시면서 조금 힘든 점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보다 한 군데 너무 오래 못 있는다는 거. 이제 제가 또 부동산 공부도 하고 하다 보니까 뭐 임장도 가고 싶고 예. 근데 여기에서 하루 종일 이렇게 있어야 되는 부분. 처음에 이제 한 3개월 정도는 제가 쉬는 날 없이 계속 일요일도 없이 그냥 근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시간이 자유롭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게 많이 자리가 잡혀서 지금은 뭐 하시는 거세요? 손님들 이렇게 안 계시는 시간에는 물건 검색을 일단 항상 매일 해요. 그래서 경매에 그날그날 이제 새로 뜨는 신권들을 이제 매일 체크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들어가서 하시는 거죠. 어떤 걸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공매 물건이 나와 있는 지역에 네, 또 다른 이제 물건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가격 비교해 보고요. 빌라 같은 경우는 좀 디스코 어플 들어가서 많이 비교해 보고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건 어떤 모드예요? 곡선 코스예요. 처음에 되게 어려웠거든요. 차선 이탈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게 한 3일 지나니까 조금 능숙해졌어요. 재밌어요. 우리 회원님은 이제 면허 따시는 회원님은 아니시고 장롱 면허셨어요. 그래서 예, 면허를 따놓고 한동안 이제 뭐 한 10년 그죠? 네.
전혀 운전 안 하시다가 다시 시작하신 거였거든요. 운전면허 학원에서 면허를 취득하셨나요? 네. 그거랑 지금 이랑 비교해보면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그때는 막 바들바들 떨면서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서 운전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가지고 좀 자신감이 붙었어요. 다음 안 드실 때까지 직진하세요. 넓게 두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죠? 이렇게 이 선을 이렇게 따라가신다는 느낌이에요. 네. 실내 연습장 하시면서 네. 가장 뿌듯하거나 기분 좋을 때 언제예요? 아무래도 회원분들께서 원하시는 기간에 연습하시고 합격하셨을 때 제일 이제 기분 좋죠. 여기서 한 몇 분 정도 면허 취득하신 것 같아요? 엄청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한번 세어볼게요. 실내 운전 연습장 사업의 장점은 네. 뭐 어떤 걸까요? 처음에 이제 회원분들 오시면 기본적인 공식이라던가 이런 거를 알려드리는데 또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연습이 되시면 혼자 연습을 다 하시거든요. 그만큼 이제 또 많이 이렇게 손이 안 가기도 하고 쉽게 이렇게 접근해 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네. 실내 운전 연습장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한테 한마디 네. 해주시면. 이렇게 저를 보시고 아 저렇게 평범한 사람도 투자도 하고 또 사업도 하고 하는구나 예, 하시는 거를 보시고 힘도 얻고 그러신 분들이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떤 사업이든 간에 참 이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있으시다면 굉장히 꼼꼼하게 조사해 보시고 또 여러 가지 뭐 수익에 관한 거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체크를 하셔서 사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뭐예요? 가지고 계신 물건이 엄청 여러 개신 것 같아요. 지금 번호만 봐도 11번.